자,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이제 아까 정당성에 있어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변방 장수나 개혁가라는 이 이재명 씨의 이미지는 하나로 나타나는 게 하나로 나타나면 그게 크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재명 씨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느냐 또 아니면 이재명 씨를 그냥 잘 모르겠다 뭐 두고 보자라는 입장이냐 아니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 씨의 이미지는 세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아무 생각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자니 너무 이 싫어서 입에 담기조차 싫은데 이 마음의 MRNA는 입에 안 담는 거를 찾아내요. 자, 그래서 B011은 B11은 이재명 씨를 비교적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씨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미지보다 훨씬 좋은 이야기들이 더 많겠죠. 네.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전통 지배 세력, 언론, 재벌, 관료, 기득권층 등을 바꿀 수 있는 개혁가의 면모를 지녔다. 자신의 스타일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정책 노선을 마련할 수 있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와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면모를 보인다. 사회 갈등 현장에 직접 나타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입장이나 반대파로부터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좀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달성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한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 및 빈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네, 이분은 분인 것 같으세요. 좋은 말은 다 써놨네요, 우선. 좋은 말다 쓰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만일 우리가 연상을 한다면 누굴 연상하겠어요? 박정희에 가까워요? 아니면 노무현에 가까워요? 노무현에 가까워요? 근데 좀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저한테는 박정희 훨씬 더 가까운데요. 노무현은 좀 따뜻한 예. 인간인가? 막 이런 그렇죠. 거의 철인과 네. 같이 본인에게 철인 주어진 같아요. 임무를 완벽하게 달성하는 네. 차갑지만은 차가워요. 그렇지만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요. 근데 인간적이지는 네, 별로. 인간적인 건 면모는 전혀 네, 없어. 그 대신 진정성은 있어요. 어필하는 진정성. 마치 이수신 장군 난중일기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 같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노무현 이미지가 좀 생각났다는 게 초반 6개월의 노무현 이미지, 초반. 그렇죠. 네, 초반의 노무현 이미지고. 이거는 김훈 씨의 이 칼의 노래인가? 네. 거기에서 이수진 장군을 표현하는 데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 느낌을 저는 느껴요. 뭐 거기는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표현했지만 거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죠. 진짜 백마 타고 나타난 영웅인 거예요. 구국의 영웅이에요. 이거 말 그대로 구국의 영웅. 이거 제목 구국의 영웅이에요. 이 도탄과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영웅.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더 급수가 좀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 사람은 본인은 인간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일념과 진정성으로 자기는 살다 죽을지 나를 이 피와 살이 있는 인간으로 봐서도 안 되고 봐주지도 마세요, 라요. 존재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이 초안지를 보면 항우가 이 가장 멋있을 때는 단기 필마로 적군 수천 명을 다 죽일 때가 멋있지. 옆에 지 애인 우이를 두고 우이야 우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인지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할때 항우는 멋있지 않아요. 되게 그때는 항우가 이 패해가지고 죽기 직전이거든요. 물론 유방이 그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간적이죠. 유방이 지 부하들하고 술 마시면서 형제여 우리는 형제야 그래서 야 우리가 노력하니까 이렇게 잘살수 있게 됐지 않냐 뭐 이럴 때는
유방의 인간적인 등도로 해서 아무도 유방을 욕하지 않아요. 유방은 그런 인간이거든요. 근데 유방이 지가 단기 필마로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묻는 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기대하고 맞는 역할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뚜렷이 나타나는 거지 좋다는 걸 가져갈 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굳이 상당히 냉정하고 차갑게 넘겼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적인 아니요 인간적인 모습을 더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이런 이 사람이 영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사건이 만약에 노출되면 이 지지층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잠깐만 그거는 너무 빨리 나갔어요. 아, 네. 지금 사람들은 그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을 999의 영웅으로 보잖아요. 네. 999의 영웅이 노릇을 못하면 네, 그러니까. 지지층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999의 영웅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을 희생하거나 죽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999의 영웅이 지 살 길을 이 찾거나 지 욕심을 차린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그 999의 영웅의 진정성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리재명이? 뭐 그걸 내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사실 좀 그렇게 보이지. 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뭐 이런 뭐 이제 이 공약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어쨌든 내심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다른 자기가 이제 좀 바뀔 생각보다는 좀 때려. 아 그런 식으로 이분이 표현을 하면서. 아,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진정성을 사람들한테 설득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씨는 지금 대응하는 거를 상당히 잘 못하고 있다는 근데 이재명이 저는 다른 한국 정치인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동기화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한 어떤 분 중에 전주분이었는데 자기는 아마 이재명이랑 똑같은 인간이라고 주장한 어떤 여성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이재명에 대해서 한 말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도 그랬는데 그 자기가 원해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그걸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딱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약간 자기의 욕심을 근데 욕심을 또 안 좋게 괜히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면요 영웅이 영웅적인 일을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해서 해요 아니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원해서 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잘 포장을 해야 영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영웅의 잘 읽어서 그 소명을 그렇죠. 그런데 영웅의 길이라는 거 이거 어떤 인류학자가 아이고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내가 참 좋아하는 영웅의 길이라는 거에 대한 신화들을 분석해가지고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웅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한테 항상 소명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 소명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자기에게 오는 과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수행하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영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영웅의 신화 속에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한다. 영웅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시대가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대가 필요하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시대적 소명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하고 결합이 되면 이건 대박이죠. 그런데 그 시대적 소명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안 되면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999의 영웅 시대적 소명이에요?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혼란과 도탄에 빠졌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해주는 지도자를 강력히 지금 강한 지도자를 국민들이 원해요? 안 해요?
뻔해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재명 씨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이 사람 무조건 지지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이재명 씨의 이미지로 뚜렷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 위기 상황이 위기 상황이 계속 돼야 돼요. 위기 상황이 계속 돼야 돼요. 위기 상황이 해소가 되거나 나아지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갑자기 소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사를 성남시장 할 때도 자기의 그 소명을 자기가 딱 세팅을 되게 잘한 게 그게 성남시를 모라토리엄 선언을 네, 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네, 그건 잘한 거예요. 네. 순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찬스를 잘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남시장이 된 다음이었으니까 그걸 해서 먹혔는데 되기 전에 성남시가 지금 모라토리엄이다 라고 하는 거, 또 성남시가 사실은 그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성남시에서는 그 사람을 픽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픽업된 이유를 더 잘 알았더라면 아마 그 방법을 이번에도 더 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그 부분에서 전략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 간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더 지지하려면 이 이미지 중에 뭔가 하나를 실천하면 그렇죠. 본인의 뚜렷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한, 여기 10가지 힘을 가지게 되는 네, 거죠. 한 가지로 내가 실천하면 저 사람은 실행력이 있구나. 그걸 또 사람들한테 더 어필하지 않을까? 아, 그 측면에서 이미지를 실천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미지는 이 10가지 지금 문항으로 표현돼 이 전체가 합해져서 어떤 사람의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거를 다 이 사람이 잘 나타내지는 않는데 마치 우리의 얼굴은 눈, 코, 입으로 돼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치 각 문항이 눈썹 하나, 눈썹 둘, 눈 하나, 눈 둘, 코 하나, 입, 귀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문항들이 합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이미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이게 꼭 절대적으로 중요하냐 하냐면 사실 위에 있는 문항들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문항보다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씨가 본인을 뭐로 어필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본인이 기본 소득을 어필을 하면서 본인의 주요 정책을 어필을 해요. 왜 그러냐? 성남시에서 한번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 이거예요. 네, 복지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어느 게 이 이미지의 에센스를 이루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철학에 따라서 개혁을 할 건지를 그거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재명 씨가 사실은 부각되고 나서 그거를 못 보여줬어요. 계속 하는 이야기가 성남시에서 내가 한 거 봐라. 성남시에서 성공하지 않았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설득이 되기가 힘들어요. 지금 비완완 같은 경우에는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사람 다 이렇게 믿으면 지금 이 이미지만 뚜렷하면 문재인 씨하고 결합해가 붙어가지고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대에 잘 조류를 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어렵긴 한데 지금은 어려운데 아까 이야기한 것들 구국의 영웅이 되려면 이제 탄핵이 기각되고 다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문재인 씨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이제부터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거의 투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구국의 영웅이 되는 거죠. 기각이 되니까 이재명이 막 살아나는데 슬프면서도 아 기대는 되네요. 근데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구국의 영웅에서 시대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또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탄핵 정국에서 부상한 것도 이재명 씨한테 엄청나게 좋았지만은 탄핵이 성공한 것도 이재명 씨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거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역설이 역설. 이게 이제 이재명 씨의 하나의 이미지라면 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B2-1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한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자신과 다른 입장이나 반대파로부터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론의 공격이나 여론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이나 고집을 지키려 하는 편이다. 문제나 이슈를 고민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기보다 즉각 행동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어떤 제안이나 행동을 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항상 자신이 남들보다 옳다는 것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권력을 얻거나 정권 유지 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상호 합의나 법을 무시하는 등 어떤 행동이든 가리지 않을 것 같다. 경제 성장보다는 양극화 및 빈부 격차 해소 등 복지와 분배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갖는다. 자, 이 이미지는 아까하고 또 조금 다르죠? 네. 구국의 영웅보다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죠? 이런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예? 홍길동. 홍길동, 의적 홍길동. 네. 홍길동 같다. 예. 인격전 같은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막 의지가 좀 가득한 정치 신인 같은. 의지가 있는 정치 신인. 참신하고, 요즘 정치 신인은 그렇게 의지가 없어요. 예. 요즘 정치 신인은요, 그냥 돈좀 벌었고, 내가 좀 잘났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 이 한량으로 너무 지내다가 우연히 나타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이미지 분석하는 게 정치인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느낌이 안 오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미지 운운하고 지금 이 이미지 분석, 제가 이미지 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인 뭐 여론조사하듯이 이미지 분석 이런 걸로 착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녹음한 거 공개하시면 네. 정치인들이 한 1억 쪽으로 해도 이거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최소 1억. 저는 안 한다 이럴게요. 아, 그래요? 네. 했으면은 이재명이 빨리 했으면 그럼요. 참 자기를 안다는 아쉽잖아요. 거는 고통스러운 과정인 고통스럽고요. 거잖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근데 고통스럽긴 하지만 진짜 이걸 분석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나갈지를 알잖아. 그러면 지금 포지션을 안 하지. 안 하지. 그렇지. 기자들은 그 정치인 이야기를 듣고 정치인을 칭송하는 글을 쓰기를 하고 하지,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는 잘안 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소신 있는 독불장군. 소신 있는 독불장군. 뭐, 그것도 좋은 말이네. 또, 한 사람을 지금 대중은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닌 것 같아. 왜요? 일단은 예를 들어 박근혜를 통해서 자기가 옳다 이런 그 측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도 모르게 자기 과신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은 좀 꺼려하는 그 내심이 있지 않을까. 소신 있는 독불장군. 넌 비록 싸움닭같이 싸움을 잘하더라도 그렇게 편하지 않다. 그런 마음들이 지금 대중들에게 있다 이거죠. 네, 그렇군요. 자기 과신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너 같이 스탠으로 돌 때도 어느 정도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원하는데도 너무 새로운 사람은 또 내가 부담스러운 이런 거랑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또 약간 뭐 자기한테 불리한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개혁 있고 안 원하는 개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러면 개혁 아까 B11하고 B21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더 이재명을 더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B11인 것 같아요? B21인 것 같아요? B21. B21인 것 같으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재명을
비완만 같으면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의 마음을 잘 나타낸 마치 손가락 혁명군 거기에 속하시는 분은 비완만으로 보고 싶어하고 보려고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비투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손가락 혁명군에 가입할 생각은 없는 사람들은 비투완으로 볼 것 같아. 이제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 비투완에는 약간 불안한 마음도 약간 같이 들어가게.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지지하긴 하는데. 자, 그게 이 상황에 따라서 18%까지 올랐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 또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확장성에 있어서의 한계를 이재명 씨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신 있는 독불 장군. 저는 싸움 딱이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소신 있는 독불 장군인데 그 소신이 하고 맞으면 참 좋은데 안 맞으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에이. 힘만 있지 영리하지 못한. 그렇죠. 힘만 있지 영리하지 못한 사람이 아 이럴 때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열려 있는 그 마인드가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부분이 이제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당히 소신 있는 독불 장군이라는 느낌을 딱 받는 순간, 저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새로운 변화가 대체 뭘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떤 제안이나 행동을 할지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을 대한다. 이러니까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만일 내 편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까지 또 더 생겨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지. 그럼 자기의 소신은 이제 이재명이 할 일은 자기의 소신이 정확히 뭔지를 정책이나 뭐가 됐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그걸 정확히 표현하고 사람들하고 네, 공감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공감 공유할 수 있는 이 뭐 시간도 없고 네. 뭐 내면 속에 편가르기 같은 이런 게 작동되고 있으니까 일만, 그렇죠. 일만 버려놓고 뒷감당을 어떻게 못할 수도 있는 사람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재밌는 게 이재명 씨가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게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를 공약으로 내니까 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재명 씨 공약이나 뭐 혹시 그거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00만 원 기본소득. 네. 네.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우리 사회에 뭐 소위 말하는 양극화나 빈부격차 해소 또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100만 원씩 나눠주면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해소되나요? 하나의 방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효과적이고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마치 끊기지 않고 그냥 사후에 나눠주고 이 대통령 바뀌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말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애 낳으면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믿고 하는 정책하고 같은 라인인가요? 다른 라인인가요? 같은 거죠. 100만 원을 청년 실업 문제랑 연결해서 지금 청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100만 원 소득 받으면 그 청년들이 그 100만 원 가지고 소비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놀다 보면 자기 개발에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자기 개발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그럴 때 청년들한테 100만 원을 주느냐 모든 청년들한테 주느냐 누구한테 주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은 모든 사람한테 나눠준다예요. 여기서부터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애 낳으라고 100만 원 주는 건 안 주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0만 원 때문에 애 낳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몰랐어 그러는데 난 그래도 끝까지 할 거야. 그럼 뭐 어떡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지난 10년 동안에 80조 원을 저출산 문제에 썼어요.
80조 원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명목으로 예산을 썼는데 출산율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본 해결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냥 그렇죠. 지역적인 그거를 본인의 해결책. 정책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냈을 때는 그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하나 부분을 다 알겠습니까? 저거 해보니까 저기 카드가 나오고 의심하면은 카드가 나오는데 혜택을 좀 보려고 하면 이제 병원에서 그걸 올려버려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그렇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정확히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지금 좋은 지적을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알겠습니까? 라는 이슈가 제기를 돼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잘 알아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밑에 주위 그렇죠. 주위 사람 소위 말해서 밑에 실무 공무원이 그거를 제대로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실무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 일을 할까요? 그럼 자기 마음가짐 아니에요. 인사 그걸 인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거를 이 네가 제대로 안 하면 너는 잘려 라는 정도까지 명확하게 하면 제대로 해요.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할 때 재밌는 게요 지금 보육정책 그 다음에 출산정책 이 모든 거 그뿐만 아니라 교육정책도 마찬가지 전부 다 코스프레하고 앉았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면서 정확히 그래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 진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거 필요한 거는요 가격을 아주 미니멈하게 줘요. 그래서 결국엔 돈을 더 내게 만들어요. 아니면 이상한 조건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넣기도 만들어요. 그래 놓고 해줬다는 생색만 내요. 그러면 국가정책에 대한 이 믿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왕 줄 거 제대로 안 해주면요 그 모든 거는 하지 않으니만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지금 복지정책이고 심지어는 경제정책도 그래 돼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회사 다 망하고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한진해운 날려버리고 한진해운 2천억만 그 정부가 지불보전인가 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건데 그거를 책임지기 싫다고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2천억인지 4천억인지 그래 그것만 쓰면 될 걸 그걸 그 회사를 파산 청산 정리를 했어요. 그래 놓고 부총리가 나와가 뭐래요. 5조가 6조를 들여가지고 새로 해운 회사를 하나 만들겠대.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멀쩡한 회사를 돌아가게 해놓고 그거 10배의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또 회사를 만든대. 그럼 회사가 만들어질까요? 만드는 과정에서 그 돈 다 나눠먹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정책이라는 거를 많은 이 대통령 후보로 놓은 사람들이 수십 수백 가지 정책을 내는데요. 그거는 이전에 넣은 정책들 다 좋다는 거 다 뺏겨가지고 내고 본인도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교육정책 같은 거 보고 있으면요. 기도 안 차요. 얼마 전에 안철수 씨 뭐 4차 산업혁명하고 그래서 학제를 개편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학제를 개편하는 거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진로 시간을 2시간 아 2년을 가지고 대학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지금 대학을 6년 동안 4년도 아니에요 지금 평균 그 6년 동안 대학 시절을 고등 룸펜으로 애들이 지내게 해놓고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받는 대학 교육조차도 진짜 대학 교육이라고 할 수준이 안 되는 교육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대학은 뭐라고 그래요? 돈이 없었어. 돈이 없기는 개뿔이 없어요. 돈 문제가 아닌데 모든 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 근데 저는 여기 딱 보면서 교육이나 취업이나 지금 현재 출산율이나 다 의식적인 약간 마인드가 조금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오래 걸리고 돈을 투자하는 것은 어차피 현재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투입하면 뭔가 보여주기식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아마 그러면 의식적으로 나간다 치면 아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의식적인 변화를 의식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면 인간은 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활하는 생활 환경에 있어서 변화를 먼저 일으켜야 돼요. 의식의 변화를 의식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식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요 사람들은 더 의식 변화가 안 일어나요. 네. 그게 저항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의도적인 저항은 아니에요. 하는 척을 해요. 코스프레를. 그래서 가장 나쁜 게 코스프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척하는 거. 그거는 변화할 수 있는 행동을 더 변화하지 못하게 해요. 교수님 그러면 이재명 씨가 이걸 들으면서 답답할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만 뭐 교육이 됐든 출산이 됐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꿨으면 이게 좀 바뀔까? 그럴 때 편안하지만 나는 그럴 때 그거를 이걸 하세요가 아니라 이재명 씨한테 묻고 싶어. 당신이 하려는 수십 수백 가지의 공약이 있는데 뭐가 가장 당신이 하고 싶습니까? 그 질문을 난 그 사람한테 먼저 하고 싶거든요. 자 여기 있는 박 선생이 네. 이재명 씨를 이제 빙의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언론의 정상화. 언론의 정상화. 네. 언론의 정상화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고 TV조선을 없애버리고 허가를 폐지시키는 게 언론의 정상화인가요? 중립성을 지키는데 결론은 이제 중립성인데 어떠한 잘못된 오류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자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불분명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이 언론의 정상화라는 건 하나만한 소리라는 건 알겠죠. 왜 네. 트럼프도 자기가 대통령 되면서 언론 정상화라는데 그 정상화는 지한테 좋은 걸 써주면 괜찮고 나쁜 걸 써주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언론의 정상화예요. 그 말은 반대파 입장에서는 정상화가 아니라 더 왜곡하라는 거 알겠죠? 전쟁이. 네, 박 선생이 이재명 씨로 빙의를 했을 때 만일 이재명 씨도 언론의 정상화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 지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어떤 제안이나 행동을 할지 애착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가장 이 모범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삼국지는 유비예요. 유비가 모범적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한 걸 모범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 이미지를 알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유비는 제갈공명한테 가서 삼고 처리를 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천하의 영웅이고 한데 삼고 처리를 했을 때 옆에 있는 이 형제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러세요? 쟤한테 왜 그랬어요? 그럴 때 유비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하지 마. 내가 지금 내 살길을 지금 저분한테 구하는데 지금 이러기 문제예요. 지금 살 길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자기 이미지를 알려고 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내 메이크업 좀 잘해줄 건가 그 심정으로 지금 이미지를 알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럴 때 이분은 진짜 자기 이미지를 알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 살 길을 찾는 마음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조금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한 5천 줄까? 이런 마음이면 그게 들어오겠어요? 제갈공명의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안 들어와요 일단. 그런데 내 살 길이면 이러기 뭐예요? 내가 10억이라도 당신한테 주겠고 그보다 더한 거라도 당신한테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받아들여요. 그것이 유비가 살았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제갈공명 만나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왕실을 부흥시킬 거냐 하면서 나 당신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 그렇죠. 유비가
제가 알고 보면 그랬잖아요. 왜 쓸데없이 내가 이렇게 숨어서 사는 사람한테 찾아와 귀찮게 해요. 그랬더니 선생 지금 내가 이 황씨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국민 아 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싶은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지. 야 얼마 줄 테니까 내 좀 뭐 알려줘. 그렇게 됐겠어요. 이게 이제 또 잘해 정치. 독불 장군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를 진짜 이렇게 자기 단점을 보완하고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씨는 네? 그럼 없나요? 아니 이런 이미지의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지가 그럴 뿐 나 다른 사람이 저를 이미지로 판단을 하더라도 저는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재명 씨를 잘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냥...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그런 갈급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지혜나 조언을 얻겠다는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여. 없죠?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심지어 999 영웅도 우리 한번 찾아갑시다. 999 영웅. 이 999 영웅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없어 보여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이재명이 그렇다 안 했다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는 지금 아니 실제 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실제와 이미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지 이퀄 실제고 실제 이퀄 이미지예요. 지금 우리가 민주당 이꼴 노무현이라 아 노무현이래 문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심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문재인과 이 민주당을 야당을 분리시켜서 보는 심리가 있다면 뭐 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는 이 이미지 분석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황 교수님한테 소개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둘이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미지 분석을 하면서 왜 이렇게 점점 절망이 일어나고. 하지 않을 거 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제 머릿속에 막 들어오니까 왠지 설급하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이재명 씨도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이재명 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 이 사람 되게 문제 해결 지향적인 사람인데 안 될 거를 파악을 했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나요? 본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좀 국민들이 잘 뭐 알아.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기다리면 알아줄 거라고. 알아줄 거라고. 그때 돈을 지금 그렇죠. 원래 공부 못하는 애가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거라고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삽질하는 애가 삽질을 계속 하면 그건 더 큰 구멍이나 파지. 삽질을 더 잘한다고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이 질문하면 삽질하는 애는 그 삽 가지고 저한테 덤벼들겠죠. 그래서 공부 삽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공부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혹스럽은데 실제로는 또 그걸 알면 상당히 후련하잖아요. 네. 제가 꼭 나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있는 이 상황에 부합되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어디가 맞지 않는 건가 또 그렇지 않을 때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래야지 답이 나오지. 자기가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않는데 이게 답이야 그러면 그건 정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문제의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상담을 개인 상담을 할 때도
본인이 호소하는 그 문제는 가짜 문제고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강렬한 열망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어쩌면 규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라는 그 정답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그것도 시간이 가면 알아주죠. 알아주죠. 어떻게 알아주는지는 꼭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알아주지 않아요. 박근혜 씨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 소신 있는 독불 장군. 소신 있는 독불 장군에게서 가장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놀랍게도 다른 이야기에 오픈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때때로는 상당히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코렉션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나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죠? 선생님이 항상 그러잖아.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라고. 우리의 욕망을 이제 이런 것도 듣고 우리의 욕망을 계속 이재명한테 계속 SNS도 날리고 페이스북도 날리고 하면 이재명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소신 있는 독불 장군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이재명 씨의 이미지가 B3-1입니다. 자, 한번 이건 어떤 건지 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지나가는 듯 하지만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듯 보인다. 대중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가능한 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 이해 타산에 민감하고 자신의 이익에 밝은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성공을 위해서라면 소속 당이나 지지 집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미래 국가 구성원,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지나 교육에 관심이 많다. 검찰, 국회,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들을 잘 활용하여 국민에게 정치 권력의 힘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정책 추진이나 결정에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 가능한 대세나 여론을 따르려 한다. 일을 시작하면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끝까지 달성해낸다. 항상 자신이 남들보다 옳다는 것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네,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시는 분들은 이재명 씨를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진짜 박정희 대통령. 진짜 박정희 대통령 이미지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박정희. 네, 박정희 시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젊은 세대가 박정희 생각하는 네. 박정희가 이 이미지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책과 네. 영어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씨를 이런 이미지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씨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입장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씨를 별로 지지하지 않는 입장일까요? 잠재적인 독재자로 보는 거예요. 잠재적인 독재자로 본다. 또요? 저는 B-2-1보다 이 3-1이 더 좋은데요. 아, 더 좋게 보이세요? 아, 그러세요? 이해가 됩니다.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B3-1이 이재명 씨를 좋게 본다. 2-1보다는 이 이미지가 저는 더 좋게 느끼세요. 예. 어떤 측면에서? 아, 좀 더 부드럽고 예. 그 다음에 또? 조금 안 좋은 면은 자기가 좀 실리적으로 어디도 붙을 수 있다는 이런 느낌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보면 뭐 교육에 관심이 많고 미래 기대를 품게 하는 거 그런 거는 2-1에서는 좀 너무 조세 같은 이미지였다면 3-1에서는 좀 영리하게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영리하고 스마트하다는 느낌을 가지죠. 약간 그런데 그렇죠 얍실하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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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그래도 영리한 지도자라는 느낌을 가지죠. 자 그럴 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선호하는
지도자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가장 싫어하는 지도자 이미지가 될까요? 더 두렵고요. 지금 이거 봤었을 때 뭐가 두려워요? 진짜 저런 사람이 지도자라면은 네. 네, 잠재적 독재자라는 말씀 나왔다시피 좀 두렵고요. 네. 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좀.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당원입니다. 왜 당황해요? 아, 민주당 당원이다. 아, 본인이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더 이런 지도자는 싫어해요. 네, 그게 질문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당혹스러웠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자는 이거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 민주당 당원들의 기본 특성은 그럼 본인들도 모르게 약간 왜 그런가라고 하면 박정희를 연상시켜서 그런가. 저는 그거보다는 민주당 당원이나 지금 야당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너 왜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니 또는 야당을 선호하니 하면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이 일을 한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것이 본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라는 이게 소위 말하는 명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하는 기본은 지 이익이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팍 가지니까 이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인간이야 딱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회자유주의이면서 세상은 그래도 조금 더 낫게 변하게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민주당 사람들이 안철수 공격하는 게 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 간 인간들은 다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당 간 인간들은 다 이런 특성이 있는 인간들이라고 민주당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이 3-1인 거예요. 그랬을 때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씨를 왜 또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로 안 믿느냐 하면 이재명 씨가 옛날에 정동영 씨의 이 선거 운동 뭐 위원장인가 했거든요. 이게 다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는 본인이 민주당의 이 정통성과 적자라는 거를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씨알이 안 먹히는 그 상황처럼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해가 되죠. 그게 이 이미지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상상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 저 오늘 이 문항 처음 봤거든. 딱 보니까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재명 씨가 민주당 당원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국민 경선제를 끝까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 경선제를 수용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어차피 그리고 그 이기는 선거를 안희정 씨가 부각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이재명 씨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부담 없이 국민 경선제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재인도 우리는 이런 것까지 포용했다. 그럼요. 명분이나 데코레이션을 좀 얹혀줘야 돼.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재명 씨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상황까지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18%를 안 받아줬을 텐데. 그럼요. 지금 안희정 씨하고 문재인 씨가 합하면 40%가 넘거든요. 이제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의식적으로 이거를 다 알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너무나 이미지를 읽으니까 다 이해가 되죠. 국민의당 속성이라는 거는 확 이해가 돼서 들어오시죠? 네. 네. 기회수인데 전체적으로 되게 국정운영을 자기가 되게 잘 잡고 있는 그런 지도자 같잖아요. 그렇죠. 기회주의자인데 능력 있는 기회주의자. 네, 능력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회주의자. 근데 능력에 방점을 둘 거냐 기회주의자에 방점을 둘 거냐. 똑똑한 기회주의자. 아, 근데 그럼 기회주의자가 되려면 똑똑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네. 그럼 이건 한 가지는 캐치할 수 있는 이재명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재명 씨의 그 독불장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구구 영웅이라고 믿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는 게 내하고 조금 영향가 있는 뭔가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단점을 알고 있지만 그거마저 내가 포용할 수 있다. 포용은 아니에요. 네, 단점은 아예 안 봐요. 아, 안 봐봐요? 단기적으로 좀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일부를 이재명 씨한테 각자 다르게 캐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촛불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각자 다 다른 상태로 모인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재명 씨는 촛불 집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네요. 각기 다른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욕망으로 이재명 씨를 보는 순간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뭔가 행동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너 왜 그 사람을 좋아해? 또 너 그 사람 관련해 가지고 결정을 내릴래? 이럴 때 되면 그때는 좀 다른 걸 고려를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단점을 포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순간 그 교수님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재명의 99%의 진짜 그 좋은 점이 다 머릿속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내 마음속으로 포용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포용한다고 말하는 번지르게 했는데 결론은 내 머릿속에는 99%가 진짜로 다 좋아하는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있구나. 그런 거 같아요. 예. 연애 시작하기 전에. 네. 그렇죠. 연애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들떠있는 마음 그걸로 가지고 이제 연애를 시작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안정적인 사람 그래도 좀 이 생활을 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는 그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기회주의자 자체가 시류에 맞춰가 눈치 보는 사람이 기회주의자죠. 그러면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자기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는 기회주의자든 능력 없는 기회주의자든 기회주의자의 기본 특성은요 소신과 철학이 없어요. 근데 이 내용 있어요. 전체에서 소신과 철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미래 이것도 있고 미래 국가 구성을 위한 복지나 교육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소신과 철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야기의 에센스는 뭐냐면요 기회주의자라는 부분은 뚜렷한 이미지가 지금 이런 특성들이 기회주의자 특성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네. 그럴 때 기회주의자라고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안타까움, 어려움 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변절. 그거는 기회주의자의 행동이 바로 변절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고지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사람들이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한테? 어떤 사람이 고지식하다라고 하는 거를 나쁘게 표현하면 고지식한데 그거를 멋있게 표현하면 소신. 우리는 뭐라고 그래?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그러죠.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이 자기의 소신과 철학이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럴 때 그 소신과 철학이라는 것을 박근혜식의 소신과 철학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의 측면에서 소신과 철학을 이야기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럴 때 재밌는 건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가가 이재명 씨는 뚜렷한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이념과 가치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안 봐도 이재명 씨가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슈긴 한데 전체를 포괄하는 소신과 철학은 좀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재밌게도 이재명 씨가 이 성남시에서 했다는 거와 또 지금 뭐 본인이 정책 공약으로 내시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공약들을 아우르는 가치와 철학이 상당히 빈곤하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요.
지향하는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좋다는 걸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대체 여기서 뭘 지향하는 건가? 아까 기본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각자 그냥 나눠준다, 복제한다, 뭐 교육도 뭐 한다 하고 했다는 걸 다 하는데 대체 뭘 하자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소득 재분배를 함으로써 이제 조금 지금 현재 기형적으로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것을 소득 재분배를 함으로써 그것을 없애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최종 목표고 그거 이에서 이제 뭐 100만 원도 얘기 나오고 뭐 산후조리원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청년소득도 나오고 한 거지 않을까나.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이 하거나 산후조리원을 이 도와주는 것이 소득 재분배라고 그러면 소득 재분배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얻어야 된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미니멈한 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건가 모든 사람은 각자 능력에 맞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생각을 못 해봐요. 그런데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득은 그 사람의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얻어진다는 걸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득을 많이 얻는 사람들한테 이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징수를 한 다음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자본주의에서 소득 재분배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냥 돈이 있으니까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모든 사람한테 자 100만 원씩 가져 라고 나눠주는 거를 소득 재분배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너희들 시험 봤어 성적을 받았는데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 20점씩 내가 더 줄게. 그래서 다 60점 이상 통과해서 다 A! 이렇게 성적을 주면 그러면 시험을 왜 봐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본주의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일하는 능력인지 아니면 자본을 갖고 있는 게 능력인지 소득? 자기가 자본으로 소득을 얻던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던 자기가 능력에 비례해서 소득이 얻어진다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소득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막스식으로 공격을 하면 소득은 노동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자본을 통해서 소득을 얻으면 그건 나쁜 짓이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막스식의 논리인데 진짜 그거를 뭐 공격하든 아니든 간에 노동을 통하든 자기 자본을 통하던 그 전체를 다 합해서 자본이라고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자체에 대한 지금 이야기하는 능력에 비례해서 소득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나 의문은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쟤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인데 쟤는 빌딩 하나 아버지한테 받아가 빌딩 가지고 있고 나는 빌딩은커녕 월세도 내기 힘들다. 근데 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번다. 근데 쟤는 빌딩에서 노는 거로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는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빌딩 가지고 소득 1000만 원 얻는 애들한테는 그 중에 500만 원은 세금으로 거두거든. 그럴 때 아니 그래도 쟤는 일 안 하고 빌딩만 관리하고 돈 받는 거지. 야, 그럴 때 이제 정부가 해준 야, 사실 알고 보면 빌딩 관리하는 것도 이 머리 아픈 거 힘든 일이야. 그것도 노동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니? 첫 번째. 그래도 쎄빠지게 일 안 하잖아. 그 100만 원이면 되지. 500만 원 너무 심하잖아. 그 불로소득 아니에요? 야, 너 진짜 이
또 다른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 너 아니? 그 뭔데요? 부모 잘 맞는 것도 능력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거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아, 부모 잘 맞는 거를 능력으로 인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는 그 만약 부모님만 잘 맞는 것은 능력으로 인정하되 네. 우리가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효세율이라고 뭐 실제로 우리 증여세를 했을 때 뭐 50%를 딱 깎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표법으로 뭐 실제 뭐 100억의 빌딩이 있으면 뭐 그걸 그대로 빌딩을 넘겨주면 50억을 때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쭉쭉쭉쭉 뭐 세무사한테 가고 하면 이게 진짜 10억밖에 세금을 안 내더라 이런 게 우리나라에 워낙 팽배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려면 기본소득을 해가지고 그걸 원상복귀시킬까요? 아니면 세무공무원이나 법을 만드는 인간들을 족쳐가지고 그런 일 자체가 아예 일어나면 폐가 망신하도록 만드는 게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을까요? 후자인데 왜 이재명을 왜 전자가 선택했을까요? 이제 알겠죠. 이 간단한 논리를 그분이 이해를 못해서 할까요? 아니면 그런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기보다는 좋다는 거 그냥 대중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가능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주 정상적인 이제 알겠죠. 네. 그리고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근데 그게 뭐 그럼 이재명 씨를 싫어하면 똑똑한 인간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도 이재명 씨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멍청하다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선진적인 복지 연구 뭐 사례를 막 들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거에 또 막 장점을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 반박을 하잖아요. 이런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네,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거를 이야기를 듣고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선별적으로 해주는 것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적게 걸리고 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때. 뭐 그게 그럴 수도 있죠. 사실적인 거 사실은 일괄적으로 했을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n분의 1로 하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 저는 그거 진짜 싫어해요. 왜? 그거는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효율적이거나 적합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이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좋냐 각각의 뭐 생애 주기에 또는 선별적으로 맞느냐 그거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라는 거를 저는 대개 그럴 경우에는 알 수 없다 그때 그때 달라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지금 이재명 씨 이미지가 세계로 지금 나와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재명 씨 지지하는 사람은 다 B1-1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B2-1로 또 이재명 씨 이미지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B3-1로 이재명 씨 이미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가 진짜 이재명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네 마음에 달렸다 라고 하지. 이재명 씨는 자기는 뭐로 주장하고 싶겠어요? 1-1로 주장하고 싶겠죠? 그럼 이재명 씨 가족은 이재명 씨 를 1-1로 믿을까요? 2-1로 믿을까요? 3-1로 믿을까요? 1-1로 믿었으면 형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형님은 아마 이재명 씨를 B3-1로 믿을 거예요. 지 혼자 잘해 먹겠다고 형을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나오겠죠. 가족도 서로 다르게 믿는데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제가 잔인한 사람처럼 들리죠. 나 이래서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좀 인기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박 선생님 이제 이 세 명
세계의 다른 인물로 드러나는 이재명 씨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나서 지금 거의 멘붕 상태에 와 계신 것 같은데. 아 유비가 제가 보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려고 답만 얘기해 주시고 나를 그대로 하겠어. 네. 구구 영웅을 왜 바라는가 이것도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이재명 씨를 구구 영웅이라고 보시는 분들은요 이런 인간 때문에 이 구구 영웅을 바래요. 보면 그게 B1-2예요. 중대 사안에 있어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비선 조직이나 누군가의 지시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 전형적이고 구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현재 시대에 뒤떨어져 이 나라의 미래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다. 민감한 질문에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을 빙빙 돌린다.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들은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보다 측근을 통해 애둘러 자신의 가치를 표현한다. 지향하는 명확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국민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분명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 채로 막연히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려고 한다.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누구죠? 이 전체 문항은 어떤 정치인을 나타내고 있나요?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박근혜죠? 그 구구 영웅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박근혜 공격하고 박근혜 때려잡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재명 씨를 구구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박근혜가 죽고 나면 이재명 씨는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박근혜가 감옥에 가는 순간 이재명 씨의 구국의 영웅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재명 씨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제 모른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죠. 놀랍지 않아요? 이미지를 안다는 건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이제 부역자라였고 황교안이 이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인식하고 황교안을 열심히 두드려 패면 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 있으면. 근데 시장이 지금 총리를 두들겨 패면 지한테 남는 건 뭐가 있겠죠? 에. 한교안하고 한교안이 여당 이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교안을 두들겨 패려면 민주당 후보가 되든지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그 방법밖에 아닌데 무소속으로 나가는 순간 B3-1의 이미지를 딱 확장시켜주는 놀라운 결과를 내니까 이재명 씨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순간 본인 죽음이에요.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아니라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벌써 이제 이분이 쓸 수 있는 수가 다 나와 있어요. 아니요. 없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박근혜가 탄핵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본인이 박근혜를 욕하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국가의 다음의 미래와 아젠다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이 뭔가를 강조하고 그걸 하는 대로 나가야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씨와 나는 손잡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나보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저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재인하고 딱 붙어가지고 갔어야 돼요. 사실은. 그걸 언제 하셨어요? 문재인이랑 붙어서 해야 된다. 오늘요. 아 진짜요? 너무 무섭다. 이재명 있는데 그 문재인 두 분을 여러 잘 합치면은 아주 딱 괜찮겠다고 그렇죠. 편하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럴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본인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고 본인이 갑자기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문재인을 치고 자기 혼자서 대업을 이룰 수 있으려는 그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신뢰의 그 문재인 그런 그 안정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뭔가 척결하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이렇게 공유가 돼 같이 이렇게 갖추면은 딱 괜찮은 팀이 되는.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이재명 씨한테 알려주면 이재명 씨가 받아들일까요 안 받을까요? 박수님 생각해봐. 이재명 속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니 이재명 씨한테 직접 내가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씨 그거에 대해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 것 같아요. 완전
한숨밖에 나오네. 그리고 네. 알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씨가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아주 강렬한 의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있으면요. 저는 안 되는 조건만 이야기해서 열받지만은 그거는 저 잘못이 아니라 이재명 씨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본인이 추구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그 이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이재명 씨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유비가 제갈 공명을 찾아갈 때 그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비는 돌아버리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전투를 하면 분명히 이겨. 그런데 자긴 땅 하나 없어. 지하고 똑같이 출발한 조조는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중국을 다 차지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빈은 거의 이제 자기도 고민을 했겠죠. 내 동생들도 이렇게 잘 싸우고 그리고 나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신망도 있는데 유비가 성을 버리고 항우가 쳐들어온다니까 성을 버리고 이 도망가겠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저희를 버리지 말고 저희들도 데려가세요 하니까 그 몇만 명을 데리고 가느라고 결국에 도망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상황을 겪는 유비가 얼마나 처절했으면 자기가 상고출을 했겠어요. 아 근데 저는 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재명 씨도 그냥 권력을 잡고 싶은 기회자의 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시저도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기회자이고 이 시저 다음에 이 권력을 잡은 안토니우스라고 시저 부하도 있어요. 그 사람도 권력 그 사람은 처음에는 권력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가 모시던 시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한탄하던 사람이었는데 권력이 자기한테로 굴러떨어지니까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나중에 시저의 아들이라는 옥타비니우스하고 싸우게 돼요. 왜? 그 권력을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이 낳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옥타비니우스하고 싸워요. 그래서 졌어요. 그럴 때 안토니우스를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는 언제 얻느냐 하면 자기가 탐하는 권력을 얻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그 권력을 얻으면 999의 영웅이 되거나 독불 장군이 되거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독불 장군이 돼요. 박근혜 씨는 그래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독불 장군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미지라는 것이 그렇게 잘 바뀝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로 남을 수도 있어요. 문재인 씨를 지금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재인 씨를 그러면 문재인 씨는 아마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오겠죠.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 또는 문재인 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문재인 씨는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예요. 문재인 씨 공격하는 내용은 딱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씨를 믿는 사람 아니 문재인 씨가 지가 대통령 하고 싶은 놈 것도 아니잖아. 정치는 싫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야권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놓은 거잖아. 저분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권력을 탐하지 않는 인품이 있으신 분인데 그럼 왜 한 번 나왔으면 됐지 두 번 나오려고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럴 때 문재인 씨가 바뀌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문재인 씨는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라는 거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이미지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음 문재인 씨 이미지에 참가를 하시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B12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씨라는 거 분명히 알겠죠. 그러면 아까 고집 있는 이 그 뭐라고 그랬죠 아까 독불 조신 있는 독불 장군 그게 B2-1이거든요 그럼 그와 반대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나오는가 봅시다.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다.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때때로는 답답할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대응한다. 높은 국제적 역할이나 정치적 위상을 지닌 인물이기에 국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이며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급격한 개혁이나 변화보다 기존 제도를 조금씩 고쳐나간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해 나가려 한다. 매끄럽고 깔끔한 내는 있는 행동으로 높은 격조와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 상태 유지 및 조직 관리에 능한 관료와 같은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 정통 관료 세계를 주로 경험하였기에 일반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누구시죠? 반기문입니다. 네, 반기문 씨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씨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반기문 씨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씨를 대척점으로 둘 때는 이재명 씨가 내 마음 갈 길을 잃어 이런 최백효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으로 빠지는 아주 놀라운 상황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해서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던 게 B3-2예요. 여기는 보세요. B3-2는요. 재밌게도 안철수는 결코 이렇지 않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아.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미혼모나 장애우, 동성애자, 다문화 가족과 같은 소수를 배려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 순수한 동기와 열정으로 일을 한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공공연하게 지지할 뿐 아니라 정치를 종교활동과 연결시키러 간다. 전형적이며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서민들의 생활과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체념으로 잘 알고 있다. 누굴까요? 이명박이.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명박이 저 39번 같은 소수를 배려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았나요? 이명박이 처음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 버스 전용 차로 해갖고. 뭐냐 서울에서는.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줄 거. 그 권력 의지가 없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저런 부분들은 조금 덜하긴 한데. 처음에 이명박이 그 사람들한테 보이는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명박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딱 이명박이 저기에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네, 누구를 연상했어요? 저는 누구를 연상하자면 야인이 집 돌아다니면서 뭐 탁발하다가 갑자기 승려가서 정치인이었다는 뭐 이런 식의 사람이면 저럴 수 있다 생각해요. 실제로 이 전체를요. 전체를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도 가능할까라고 싶지만요. 저 전체를 이 박사모 사람들한테 가서 문재인 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거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놀라우실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인데 박사모 쪽에 있으신 분들은 문재인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봐요. 네, 앞뒤가 너무 안 맞아. 네, 그런데 가장 자기가 싫어하지만은 뭐라고 딱 꾸집을 수 없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를 가지고 무조건 싫다는 거를 그렇다고 싫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걸 한꺼번에 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모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도 박상호가 그러면 문재인을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거네요. 그걸 예를 들면 순수한 동기와 열정으로 일을 한다. 그걸 좋다고 생각하죠. 박상호가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한다. 뭘 세상 물정을 몰랐어 그래. 이렇게 돼요. 이 사람들 표현을 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이 보이지 않는다. 전형적이고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이게 같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저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분들은 당신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왜?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코가 이뻐서 좋아했다고 주장하면서 코가 못생겨가지고 난 그 사람 싫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못 살다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이 미운 인간이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말이 돼? 너 내 때문에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랬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아니거든.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한순간에 그 사람한테 정오의 감정이 아 사랑의 감정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간이고 그때 제가 이미지 분석을 할 때마다 이게 아까 이명박을 연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문재인을 연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아무 정치인이 연상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런 사람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나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정치인을 많이 경험했거나 많이 아시는 분은요 자기가 아는 정치인을 꼭 한 명씩 언급해요. 그럴 때 그분을 싫어하지만은 약간 그래도 두려워하거나 뭐 하는 게 있구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전 되는 거죠. 근데 3-2는 사실은 아까 뭐 이명박이라는 말도 나왔지만은 이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치인이에요. 사실은 정치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조차 잘 나타나지도 않고 이 사람은 뭐로 표현해야 될지도 몰라요. 정치인이나 정치이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정치인 이 사람이 되니까 뭐 이재명 씨가 정치인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려주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B3-1 경우에는 아까 기회주의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아니면 능력 있는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를 이재명 씨가 가진다라는 건 그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건 알겠지만은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고 누구를 적으로 해서 싸워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또 다른 갈 길을 잃은 정치권에서 정치적 미아의 역할을 될 가능성이 높아 버리는 거죠. 이미지 연구를 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왜? 그 사람이 내한테 원하던 거를 내가 줄 수 없는 대신에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를 내가 줄 수 있게 되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은 당사자는 본인이 진짜 필요한 거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또 아주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